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즘 신입개발자 안 뽑는 실력 외적인 이유라는 영상에 이제 제가 이제 꼰대라고 이제 영상에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꼰대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타격받는 타입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좀 안타까워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서 이제 이런 글이 있었는데 어쩌다가 동영상 내용 조금만 봐도 요즘 세대들이 이해 못하는 분이 자기 생각으로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지금은 회사가 갑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회사가 님들을 이해해야 될까요? 님들이 회사를 이해해야 되는 걸까요? 누가 아쉬운 걸까요? 회사는 경력자만 뽑는데요. 그리고 젊은 신입들을 별로 안 뽑는데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안타깝게도 저는 감성적으로, 그래, 니들은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 줄 만한 그런 감성적인 타입이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난 T 중에 T라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지금 회사 갑이라고. 예전에는 개발자가 갑이었잖아. 근로자가 갑이어가지고, 막, 카카오에서도 막, 우리 모두 재택할 거야. 막 이렇게 해도 아무 말도 못했어. 근데 이제 내부에서 별로 효율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겠지. 그래서 카카오 전면 출근, 실음 나가. 이렇게 해도 못 나가. 분위기가. 내부에서 개발자분들이랑 카카오 개발자분들 얘기를 해봐도 분위기가 예전에 그 분위기가 아니래. 그래서 이렇게 힘의 균형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여성들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결혼을 하려는 게 되게 심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남성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해버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보통 이제 그 여자들이 그렇게까지 이기적으로 많은 조건들을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는 건 여성들이 더 적기 때문이거든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힘의 균형이 어디 있는지를 보란 얘기야, 내 얘기는. 그리고 그 다음 거를 세대가 바뀌면 신입을 보는 시선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힘의 균형에 의해서 바뀌는 거라니까. 이건 남녀 그 문제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태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비율이 102대 남성이 9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되게 질투도 되게 심하고 자기 남자 지키려고 엄청나게 되게 애를 되게 많이 써요. 반대로 이제 중국이나 이제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나라들은 남성이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회사가 신입에 대해서 아쉬우면 맞춰야지. 그쵸? 근데 아쉽지 않은데 본인들에게 맞추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즘 세대가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건 동의 못 하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되게 상대적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성세대 문제도 이거를 약간 레디컬 페미니스트 얘기처럼 바꾸면 요즘 여자들이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건 동의 못합니다.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이기적이고 문제가 많다는 건 동의 못합니다. 이 페미니스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성들의 문제죠. 이렇게 그 워딩을 바꾸면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실수요. 그러니까 기업은 채용을 해야 되고 나는 직업을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실수요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난 이러니까 니네가 이해해줘 라는 건데 이거를 약간 그 이성들을 만나는 시장으로 보면 나는 뚱뚱해도 아름답고 나는 되게 여드름 많아도 아름답고 난 안경 여드름 돼지인데 아름다우니까 나랑 사귀어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성 할당제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못생긴 남성에게도 할당해서 짝을 지어주면 강제로 사귀어야 되는 뭐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사상이라고 이런 생각들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채용을 해야죠라고 하는데 아까부터 말하지만 아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즘 30대, 40대 노처녀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남성들이 이해를 하고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지금 남성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요? 국제 결혼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걸 이해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베트남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거의 2분의 1 가격으로 한국 개발자보다 저렴하니까 이렇게 해볼 만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PM 수준 높고 괜찮은 개발자 한두 명만 있어도 어느 정도 소통만 되고 그러면,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어 능력자들이 은근 있고, 그리고 저는 몽골 같은 데도 괜찮은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거기 소프트웨어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한국어 능력자들이 많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비용, 인력 비용이 싸니까, 좀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쪽에서 좀 잘해가지고 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인구가 더 많으면 좋은데, 생산 가능 인구가 베트남이 연령이 되게 어려요.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베트남 이런 그런 쪽이 확실히 아이를 아직까지는 많이 낳고 가족을 되게 소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되게 많이 낳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확실히 연령대가 낮아서 장기적으로 우리 노령화가 되고 있고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 같은 데는 그런 이제 외국인 인력들을 많이 쓸 겁니다. 근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 저렴하게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사람들이, 일반 여성들이 결혼할 때 육각남을 원하고 여섯 가지 면에서 되게 완벽한 남자들을 원하고 그런 신랑감을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극소수니까, 아, 그럼 한국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 결혼을 하자. 왜냐면 덜 까다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사 관계나 저는 연애 관계나 뭐, 그 여러 가지가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보인다니까. 이게 힘의 균형.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랑, 민주주의. 이 차이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되게 위험하다고요. 난 이렇게 생겼고, 난 이대로 아름다운데, 왜 나를 뽑아주지라고 하는데, 근데 있는 그대로 아름답지 않아서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그냥 되게, 뚱뚱하고 냄새나고 잘안 씻고 이런 사람이 나한테 좋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받아들이면서 채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상황을 바꾸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이게 자기가 취업이 안 되고 자기가 신입이고 자기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옛날부터 팀노바가 공격당한 포인트가 쟤네 뭔데 고연봉 받아? 이거거든요. 근데 그 고연봉 받는 것도 이유가 있어. 잘하니까. 그리고 회사 사장님이 그돈 주고도 뽑고 싶다잖아. 기업에 정확하게 수요를 맞춘 거예요. 근데 그 기업 입장에서 뽑겠다는데 옆에서 그냥 난리야. 막 이력서 갖고 막 지랄지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 어떻게 됐어? 그리고 그때 막 지랄지랄 제일 많이 할 때가 3, 4년 전이거든. 근데 3년 동안 연봉 5천 미만이 없네. 90명이.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 그래도 뭐 악플을 달든 어쨌든 제 영상을 보고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잘 되려면 쓴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제가 뭐 여러분들 망하라고 이런 소리예요? 제 예전부터 제 영상 계속 보면서 정신무장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보면 잘 됐다고 후기 진짜 많고요. 저한테 메일도 되게 많이 왔었고 몇 개는 영상으로 만든 것도 있고 그렇게 되고, 일단 제 제자들이 너무 잘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지금도 뭐, 채용 안 돼가지고 뭐, 문제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다 되고, 이번에도 고졸 친구도 또잘 됐잖아. 고졸 친구도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도 오퍼도 하나 또 받았거든. 그 친구도 비전공자고, 그 친구도 오퍼 한 5,500으로 받았고. 그러니까, 졸업하면 시간이 좀 뭐, 시간 걸려도 뭐 한두 달인데, 평균적으로. 그 기간 안에 다잘 가요. 이런 사람의 얘기를 그냥, 아, 저 새끼 그냥 나이 많으니까 꼰대 새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안 되지. 내가 개인주의를 해도 님들보다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는 옛날부터 얘기하지만 난 회사에서 사장님들한테 대놓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여기에 사장님에게 아부 떨러 온게 아니고 제 일을 하러 왔고 내 일에 대해서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 개인주의자니까 제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회사에 허용되는 한에서 제가 행동을 하겠다. 뭐, 심한 경우에는 나는 회식을 안갈 거예요. 난 가기 싫으면 안 갔거든? 난 요즘 MG보다 내가 더하지. 근데 요즘 MG랑 나랑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최소한 내할 일은 되게 명확하게 하고, 잘한다는 소리 들을 때까지 내가 부족하면 야근을 하고, 막 그랬었어. 나 병특할 때 100만 원 받고 일했거든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새벽 5시에 간게그 1년 동안 6개월이 넘어요. 거의 6개월 가까이 새벽 5시에 갔고, 혼자, 나 혼자 남아서 했어. 왜냐면 내가 못하니까. 근데 이게 막 내가 5시까지 아침 뭐 10시에 출근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하고 아니면 좀 전날에 새벽 5시에 퇴근하면은 뭐 늦어도 오후 1시? 오후 1시에는 왔거든? 그때 와가지고 근로시간으로 보면은 지금 뭐 법정 근로 기준보다 훨씬 길겠거든? 근데 그리고 주말에도 다 당연히 출근을 했고.
만들 게 급하니까. 근데 난 내가 부족해서 했다고 생각한 거야. 근데 이게, 근데 이거를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는 착취당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기성, 그러니까 지금 님들의 시선으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좀 좋았겠죠. 근데 일단은 내가 그 시간까지 야근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어. 그래서 나는 뭐 어차피 잘 됐다. 나이 기회에 실력을 좀 많이 늘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고, 팀노바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해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불태워가면서 그렇게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렇게 수준이 되게 높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렇게 고생 없이 남들이 되게 얻어지는 그 좋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생 없이 얻어지는 게 없다니까. 근데 이런 망고의 진리를 사람들은 재능충이다 이러면서, 재능이 많아서 잘할 거 이러는데, 여러분들 민족사관 고등학교 지금 뭐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애들이나 그리고 제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한 친구는 연대 고대 이렇게 나왔나, 그렇게 해서 지금 교수하고 있는 친구 있고 박사학위까지 따서, 그리고 한 친구는 서울대 대학원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그런 친구들인데, 제가 제일 친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공부를, 얘네들도 재능충이잖아 따지고 보면. 공부 진짜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한 친구들은 없었어요. 너무너무 많이 시간을 투자했더라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으면 뭐 재밌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내가 학을 왜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정말 타고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공부를 시작했거든, 나는. 근데 요새 내과학에서는 후천적으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되게 어렸을 때 천재의 재능을 보여주는 애들은 유년기 시절, 그러니까 더 어렸을 때 유아기 이런 때 부모의 영향이 너무 잘 받은 케이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훈련이 잘된 거지. 부모의 영향이 참잘 받은 거고, 타고난 것보다 오히려 뇌 신경 가소성으로 뇌 자체를 바꾸는 게 거의 대세거든. 그래서 조금이라도 뇌과학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 탓하고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런데 그런 애들 치고 뭐 제대로 해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디폴트 값이야, 요즘은. 그런 시대의 사람들한테 기업이 왜그 목숨을 거냐고. 어차피 더 저렴한 비용으로 비슷한 아웃풋이 나온다면 나 같아도 베트남 개발자 쓰겠다. 같은 아웃풋이면 당연히 한국 개발자 훨씬 좋죠. 언어도 잘 통하고. 근데 그렇게 비교해도 이득이 아니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워낙에 이기적인 세대, 이기적인 어떤 특정 대상이 내가 그 사람들을 거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득이어야 되는데 절대 아니라니까. 요즘 왜 국제 결혼으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겠어. 기존에 이제 그 국내에서 결혼하는 게 훨씬 손해라고 보는 거죠. 뭐 여러 가지를 감당했을 때뭐 도축론, 뭐 스탑론, 거론, 뭐 별거 다 만들더라. 근데 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류가 생기면서 일본처럼 초식남이나 이런 현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뀌는 거죠. 왜냐면 법 제도 자체가 아직까지도 좀 여성들에게 더 유리한 건 사실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무고죄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게좀 이해가 되기는 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우리나라에서만 채용을 해야 되면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당연히 신입을 안 뽑죠.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 세대에 비해서 피지컬적으로 뭔가 멘탈이 잘 무너져요. 왜냐면 제가 교육을 10년 하잖아요. 내가 학생들을 안 보고 얘기한 게 아니야. 예전 친구들은 멘탈 같은 게더 관리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요즘은 똑같이 구직을 시켜도 한 5년 전, 1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세대보다 5살, 10살 많은 세대들은 좀 구직하다 멘탈 나가도, 에, 뭐, 기분 나쁜데 그냥 다시 열심히 해보죠 이러면서 그냥 툭툭 털고 가는데, 요즘 친구들은 멘탈 잘 부셔지더라고.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멘탈 얘기를 했는데, 멘탈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Z세대의 창의력은요, 본인이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해서 잘해야 생기는 거예요. 창의력의 기본은 내가 무언가를 어느 정도 잘하는 상태에서, 전문성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창의력의 발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인출식 학습법을 통해서 하브루타나 이런 그 창의력을 자극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교육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비슷하게 현업에서 펼쳐져야만 되는 건데, 거기에 기본은 실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실력 없는 사람이 뜬구름 잡는 창의력 해봤자 그건 일반인이 내는 아이디어일 뿐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창의성은 결국에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기본적으로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우리를 그냥 뽑아줘, 니네가 가르쳐줘, 이게 디폴트 값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건 나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많이 채용을 하면은, 니네가 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가 날 채용했으니까?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베트남에 있는 그런, 심지어 동남아한테도 밀린 거잖아, 어떻게 보면. 옛날, 사실 동남아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나는 동남아를 참 많이 가고 많이 봤을 때 좀, 약간 좀일 대충대충 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거든, 나는. 별로인 사람 많은데, 이 정도에 밀릴 정도라면, 물론 이제 가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난좀 지금 세대가 갱생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거를 잘 고치니까 팀노바가 잘 되는 거예요. 팀노바 졸업생 중에 그런 PhD까지는 해서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있다라고 해도 제 앞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못 하죠. 왜냐면 그거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능, 저는 재능이 없는데 다른 친구들은 빨라서 되게 힘들어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과제 검사 맡은 이렇게 리스트 업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되게 잘한다는 친구 보면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과제 검사를 많이 맡아서 과제 검사 횟수가 그 재능, 자기는 재능이 없어서 힘들다는 친구에 비해서 막 3배, 4배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물리적인 시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잘 쓰시는 게 결국엔 좋고,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징징대고, 아, 지금 기성세대가 지금 세대를 이해 못해서 문제 많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이제 곧 되는데, 그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여러분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10년 살잖아요? 그럼 세대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징징대는 것도 20대 때 징징대면은 차라리 좀 귀엽지. 그래, 어린 친구들이 그 당연히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인데요. 30대, 40대 가면 되게 꼴뵈기시거든요. 궁금하면 일본의 아라포 세대나 그 징징이들이 40대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되게 제가 그래서 페미니즘 예전에 여성학을 찾아서 공부할 정도로 되게, 아, 그래, 예전에 참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해가지고 많이 열심히 하고 다 A+ 받았거든, 나는. 그 학교 다닐 때 그거 열심히 봤던 입장에서 지금의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이렇게 이기적으로 무조건 남성들을 저주하고 무조건 남성들이 잘못됐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20대였을 때는 젊은 멋진 행동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30대, 40대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 분에는 정말 꽃다운 나이에 사랑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20대들이 난 존나 잘났고, 아까 잘나지 않았는데 왜 자꾸 잘났냐고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잘남, 결국엔 내 노력으로 얻어내는 그 가치들, 이런 거를 먼저 배워야 나중에 30대, 40대가 돼도, 아, 나좀 멋있는데 이러면서 버텨지는 거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비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다 늙고 초라해지거든. 그런데 지금부터 그렇게 억지로 나좀 괜찮고 요즘 세대 존나 멋있고 창의적이고 그렇게 존나 막 수액 있는 거 해봤자, 물론 외모는 가장 멋있겠지, 그 나이가.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외모까지 초라해지고 그때까지 남탓만 하고 자기 능력은 키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살면 뇌는 점점 더 늙을 거 아니야. 점점 더 늙을 거고 공부는 더 못할 거고 그런 실패의 역사, 피해의식.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다 잘못됐으니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잖아요. 그러면은 나이 먹고 굉장히 초라해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는. 내 우리 학생들, 내가 진짜 이분이랑 뭐내 학생들이 아니니까 뭐 내가 더 심층적으로 알지 못하게 더할 말은 없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의식을 기반으로 해서 삶을 산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 되게 중요한 인생의 10년을 날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20대로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30대도 내가 이제 살 때가 된다면, 30대도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 근데 내가 한 가지 후회가 없는 게 뭐냐면, 정말 나는 힘들어서 30대도 죽고 싶을 때도 몇번 있었고, 난이 일하면서 진짜 말도 안 되게 개발자 커뮤니티에 진짜 말도 안 되게 까이는 거. 지금도 계속 구직 잘 시키고, 막 교육청에 청렴하게 다 인증하는 그런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커리어를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게 그 지원하는 사람들 보면서, 와, 이제 한국인들에 대해서 좀 학을 뗐거든? 아, 이 국민성이 진짜 노답이다. 이번에 하이브랑 사태를 보면서도, 뭐지?
왜 울지? 막 우는 거랑 상관없는데 객관적인 팩트를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사람이 와 우니까 이기네 막 이런 느낌 좀 들었거든. 아무튼 뭐 그거는 내가 뭐 관심도 없고 뭐 알아서 천억 버는 분한테 그렇게 감정이입하고 싶진 않고 그런데 난 내가 그렇게 하면서 후회 없는 단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매 순간을 최선을 다했거든. 그리고 매 순간 최상의 결과를 냈거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러니까 후회가 없어.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난 일하면서 후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결과가 뭐 근데 결과 너무 좋지. 결과 너무 좋지. 그래서 사실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지금이 베스트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살면은 전 항상 얘기하지만 별로 후회가 없어 인생에서. 그냥 나는 물론 인생이 아름답진 않지. 정말 뭐 진짜 멋지게 사는 사람도 진짜 많은데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내 나름대로 멋있었거든. 그니까 존나 멋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좀 노프팀장인 사람이 좀내 스스로가 좀 멋지다 생각을 들 때가 뭐냐면 내가 새벽까지 나의 어떤 에너지를 불태워서 그것도 누가 시키지 않고 내가 그 새벽 5시까지 했던 20대 나 그때가 지금의 나한테도 자양분이 되고 30대 때 내가 막 아침에 뭐 이렇게 ADHD 있는 친구들 아침부터 보고서 받고 하고 막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나한테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막 구직이 잘안 되다 갑자기 되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못 보는 거 내가 봐줬을 때이 친구가 막 일취월장하는 거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돼딱 이렇게 커리큘럼 딱 만들어서 요 방향 딱 제시했는데 그 다음에 잭팟 터져서 막 연봉 8천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상황들이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너무 좋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이런 게 나만의 스토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겉핥기로 인스타그램만 보고 그 사람들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요즘은. 그래서 팀노바 막 연봉 5천 막 6천 이렇게 가는 애들이 걔 족밥처럼 보이겠지. 근데 생각을 잘해야 돼요. 족밥이 아니에요. 2년 동안 진짜 영혼까지 다 갈아 넣은 사람들이야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못할 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을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정으로 해가지고 망해라 망해라 뭐 해봤자 그 자리 그 연봉 막 6천 8천 되는 자리가 그걸 못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저주하는 못하는 사람들한테 갈 리도 없고 그리고 뭘 아무튼 뭘 저주하든 어차피 본인들한테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 사람들 저주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그래요. 내가 할수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엔 받아들이자.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운이 7이고 기세가 3이다 뭐 그런 건가? 아무튼 나는 그래. 나는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보다 그냥 노력이 3에서 4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운이다. 운이 잘 풀리면은 진짜 잘 되겠지. 좋은 회사가 그때 딱 나왔는데 나랑 케미가 잘 맞는 회사가 딱 채용시장에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아무튼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후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와, 그래. 다시 돌아가도 이게 베스트지. 커뮤니티에 있는 개발자들은 싸우더라도, 이게 베스트지. 왜냐면 결과는 내가 좋으니까. 팀노바가 훨씬 좋으니까. 5천 미만이 없잖아. 요즘 같은 시장에 연봉 5천이 뭐야. 채용만 돼도 그 땡큐인데. 시장 좋을 땐요. 참, 뭐라든 잘돼 보여요. 근데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땐 옥석이 가려져요. 그래서 피해의식 절대 가지지 마시고, 제가 진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정말 위험해요. 요즘 세대를 그렇게 올려치기 하시면은 진짜 안 좋아요. 그러니까 40대 여성 마인론처럼 여성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멋있어진다.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그 여성과 같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는 그 남성들은 그런 생각 안할 거잖아. 본인도 뭐 남성인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